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두 번째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지금 여기는 터키의 안탈리아예요. 쟤 나보다 나이 많아. 나한테 관심 없어. 와. 이거 먹을까? 응. 그래? 이거 먹자. 오. 하네. 지리차스? 지리차 차이? 아, 나 차이. 그래. 투 차이. 아니, 누가 주는 거지? 감자. 오, 맛있겠네. 감자전. 같은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두 개 먹고 싶을 정도야. 근데 배부르니까. 이거 이름이 뭐지? 이름을 물어봐야겠다. 아, 이게 안에 들은 거에 따라서 다르네, 저 밑에. 소금 뿌려 먹어봐. 맛있지? 진짜로 소금 뿌려 먹어. 그래? 알았어. 좀 뿌려줄게. 지금 우리가 먹는 건 감자고, 시금치 있고, 치즈 있고, 다진 고기. 뭐 이렇게 종류가 있어. 이거 지금 하나에 15불이야. 750원이야. 너무 맛있어. 그냥 감자에 소금 쳐 먹으면 짱이야. 그거 내일 또 올까? 응. Very good. 소금 치는 게 확실히 맛있네. 짭조름하니. 확실히 맛있지.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어저께 저희가 아침에 그냥 여기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여기 손 위에서 막 뭘 긋고 계시는 거야. 저 뭐지? 내일 아침에 와서 먹어야겠다 하고 오늘 딱 왔는데, 괴주레메, 괴주레메, 괴레메 그거네, 지요. 아, 좋네. 내일 또 올게요 라고 써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써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지금 행복합니다. 현재 스며드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저런 가격도 몰랐고, 저렇게 손에다가 뭘 굽고 이런 것도 완전 처음 보니까 지금 너무 재밌다. 위생적이신 것 같아. 돈도 안 받으시고. 아저씨가 장갑 끼고 계시니까는 돈 좀 받아줘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 잘 먹었네. 기분 되게 좋다. 40리라. 2,000원. 아마 우리가 지금은 가서 먹는 커피가 그거보다 비싸잖아. 한 잔에. 그치? 20밖에 없거든? 20 충전할게. 네. 20 충전했습니다. 소동 바시에르드. X 영수증인 것 같아. 여러분, 안탈리아는 이 교통카드 구매가 굉장히 쉽습니다. 안탈리아 버스터미널에도 이런 기계가 두 대 정도 있고, 그냥 곳곳에 이제 여긴 트램도 다녀서 트램이랑 뭐 버스 정류장 이런 데 이런 기계가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누르고 카드 하나에 35리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리라 넣으면 35리라로 카드 사고 나머지 65리라가 충전돼서 카드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편하게 사셔서 편하게 트램이랑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안탈리아가 여섯 번째 도시거든요, 터키에서. 맞지? 이스탄불, 앙카라, 카파도키아, 코니아, 데니즐리, 안탈리아. 이렇게 여섯 번째 도시인데, 이스탄불이랑 앙카라가 가장 카드 구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 근데 이스탄불은 사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저희는 여행 다니면서 신용카드랑 트래블 월렛 카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트래블 월렛 카드는 여기 은행 요거 여기 은행에서 뽑으시면 수수료 안 냅니다. 근데 한도가 있어. 어느 때는 4,000리라였고 언제는 뭐 3,000리라였고 하긴 하는데 지금 뒤에 공사해서 좀 조용한 데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마저 ATM 이야기를 해보자면 트래블 월렛 카드로 아까 그 질랏뱅크 거기에서 돈을 뽑으시면 일단 1회 4,000리라까지 뽑으실 수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한 달에 500불이 넘으면 2%의 출금 수수료를 내요. 500불 이하로 뽑으실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늘 3,000리라 뽑았는데 무수수료. 이 문은 안탈리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문이고요. 이 문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올드타운이 있습니다. 이거 쿠키 하나 먹자. 그래. One cookie, please. One cookie, two ice cream. Yes. Okay. Thank you. 지금 커피 한잔 하는데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요. 아이스 없어요. 콜드 아메리카노인데요. 아이스가 없어. 그리고 머신이 아니라 콜드브루 느낌이야. 아. 괜찮아? 동공지진. 저희는 지금 카페에 왔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콜드브루가 나왔어요. 여기에 아이스는 없어요. 그냥 차가운 커피일 뿐이에요.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인 이유는 튀르키예에 온 지 4주하고도 5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거죠. 한 달 동안 저희가 여행한 경비를 한번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스탄불, 앙카라, 카파도키아, 코니아, 데니즐리 이렇게 다섯 도시를 거쳐서 지금 여섯 번째 안탈리아에 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다섯 개의 도시를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탄불에서는 2주 정도 있었고 앙카라에서 4일, 카파도키아에서 5일, 코니아에서 3일, 데니즐리에서 일주일 뭐 요 정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한 달 살기라고 표현할 순 없을 것 같아요. 튀르키예 여행을 한 달 동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고요. 교통비는 그 도시에서 쓴 금액도 들어있고 도시 간에 이동한 금액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스탄불 교통비 94,794원. 여기에는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이동하는 기차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식비는 501,116원. 숙박비 596,076원. 이렇게 해서 이스탄불에서 머무는 약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는 191,986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앙카라. 앙카라에서의 교통비 49,333원. 식비 118,994원. 숙박비 144,398원. 앙카라에서 지내는 3박 4일 동안 312,725원 사용했습니다.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 교통비 155,733원. 저희가 카파도키아에서는 하루 동안 투즈게로스를 다녀오려고 렌트를 했어요. 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 281,228원, 숙박비 166,067원. 카파도키아에서 머무는 4박 5일 동안은 603,028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 코니아. 교통비 35,458원, 식비 85,384원, 숙박비 126,600원, 총 247,442원. 코니아에서는 2박 3일 머물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음식값이 비싸지 않았어. 그래서 식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데니즐리입니다. 데니즐리 교통비 56,000원.
181원, 숙비 284,052원, 숙박비 265,167원. 데니즐리에서 일주일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599,900원 사용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음식은 거의 집에서 해먹는 편이었어요. 밖에서 사먹은 적보다는 해먹은 적이 더 많았고, 사먹더라도 거의 포장해와서 집에서 먹거나 뭐 이런 편이 많았고, 술은 밖에서 먹은 적이 진짜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다 집에서 위스키나 맥주 같은 거 사서 집에서 먹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터키 여행을 하면서 얼마를 썼느냐, 295만 5,081원. 300만원 조금 덜 썼습니다. 이렇게 300만원으로 한 달 여행했어요. 하루에 10만원 정도 쓴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네, 둘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괜찮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거 정산한 거 처음 봤거든요. 이거 다 영대가 정리해놓은 거라서 전 지금 봤는데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술을 밖에서 사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막 양갈비도 구워 먹고 막 치킨도 해 먹고 이러면서 많이 해 먹었어, 집에서. 그리고 저희는 좀 독주를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에 너무 맥주만 먹다 보니까 물려서 위스키도 되게 많이 사 먹었어요. 그치? 근데 위스키는 싸지 않아요. 맞아, 위스키는 싸지 않아요. 근데 대신 식비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가 저렴하니까 싸지 않은 위스키를 사더라도 약간 보완이 돼요. 그 나라에서 저렴한 식재료를 사서 음식을 해먹는 게 진짜 큰 팁인 것 같아요. 맞아. 여기 튀르키예에서는 양고기, 양고기 진짜 추천드립니다. 양고기랑 야채만 사가지고 그냥 볶아먹으면 그냥 끝이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한 달 동안 약 300만원 정도를 썼고요. 이 다섯 개의 도시가 다 달랐어. 매력이 다 달라가지고 다니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키 한 달 정산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는 나머지의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또 튀르키 안탈리아에서만 보낼 생각이에요. 이제 안탈리아만 보낼 거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겠지? 교통비도 좀 덜 들 거고, 숙소도 장기 할인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안탈리아에서만의 한 달은 이 한 달 살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정산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다섯 개 도시와 한 개 도시의 생활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게, 저희는 꼭 봐야 될 거 외에는 관광을 크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뮤지엄 패스 같은 거 안 샀고요. 유명하다고 맛있다고 하는 뭐 그런 맛집 많이 안 갔고요. 그래서 좀 돈을 아끼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2박 3일을 여행을 해도 약간 스며드는 사는 사람처럼 약간 스며드는 동네는 한 바퀴 돌고 산책하고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 여행 스타일을 이해하시면서 저희가 쓴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리인지? 가 비켜 비켜. 내 자리인지 친구야? 비켜. 어? 안 돼.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차는 안 되지.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자. 진짜 웃겨. 밥 먹었어? 응? 안 돼. 안 돼. 밥상 예절을 다시 가르쳐야겠어? 우리가 많은 게 관대해도 밥상은 안 돼. 음식에 손대는 거 안 돼. 안 돼. Thank you. Yes, have a good day. 여기는 그 올드타운에서 그냥 쭉 직진해서 오시면 이제 딱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다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 지금 우리가 있는 도시가 절벽 위에 있는 거지. 진짜 신기해요. 저 앞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지금 저 건너편을 보시면 산이 있거든요. 워낙 여기 자체가 좀 뿌해서 산이 카메라에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어. 근데 저 산이 진짜 멋있어요. 산 밑에 이렇게 구름이 깔려 있는데 저기가 신들이 사는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신이 살아 했는데 진짜 보니까 신이 살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다는 지중해란 말이에요. 지중해가 웬 말이야. 약간 교과서에서만 보던 약간 그런 바다를 눈앞에 마주한 느낌이랄까?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뭐 특별하고 별다르고 할 건 없지만 색깔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바다는 뭔가 투명하고 맑다면 여기는 좀 뿌옇고 코발트 하늘색? 그냥 아는 척 해봤어. 뭔가 그런 하늘색이야. 하늘이랑 이 바다가 그라데이션으로 하나가 된 느낌이랄까? 환상적입니다. 저희가 또 여기 말고 다른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여기가 찐이었습니다. 아까 거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이 바다를 완전히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따라와. 따라와.
미쳤어 미쳤어. 여보 근데 바다 엄청 투명하네. 투명하지? 야. 여기 지금 뷰 짱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시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어. 근데 단점은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렸어. 지금 막 뭐 담배꽁초부터 막 뭐 엄청 많아서 조금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숨 참고 여기서 인생샷 찍고 딱 가면 돼. 그리고 바다가 엄청 잔잔해. 고요해. 와.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오, 좋아.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 오케이, 합격이고요. 이제 배고파서.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저희 지금 쿰피르라는 감자 위에 여러 가지 토핑을 올리는 음식인데 티르키식 분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발견했어. 그걸 먹으러 가야겠어요. 버테이토요? 버테이토. 예. 원, 투? 하나? 두 개? 두 개, 투. 투. 뭐 넣을 거야, 여보? 와. 못 고르겠지. 버터치 소피? Yes. 참. You like some pork? Yes. 오케이, okay, what do you want to say? 올리브 and corn. This is spicy? Yes. Yes. No sugar? What is this? Sour cream? Yogurt. Yogurt? Yes, yogurt. That's it. 난 저렇게 먹을게. You want ketchup minus? No thanks. Okay. One pickle. Corn. Tuna. Tuna? Yes, tuna fish. And jalapeno. 많다 많아 그치? Okay, simple this. Okay. This is Kirei. Oh, sorry.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Chai? 아니, cola. Do you have zero coke? Zero, yeah. Yeah. Zero, yes. And you? Two. Yeah. 와, 엄청 거대하다. 솔직히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거 지금 얼마인지 몰라. 그냥 감자만 미쳤어. 감자에 좀 전에 치즈랑 버터랑 소금을 넣고 볶았잖아요. 이미 감자만 엄청 맛있다. 와, 맛있다. 요거트 소스. 이거 소스를 먹어볼게요. 매운맛. 이거 우리 케밥 먹을 때 줬던 소스랑 비슷한 느낌. 거? 새콤한 게 매콤하고 이나라 향신료 맛이 있어. 이게 튀르키예 사람들의 분식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식보다 식사다 이거. 맛있어. 감자를 저기에 볶고 있는 게 신기하네. 바로 해가지고 뜨끈뜨끈하니 맛있다. 와, 근데 기술력이 솔직히 아저씨보다는 아줌마가 진짜 잘 섞으시더라. 제일 중요한 건 표정 변화 보시죠. 이거 맥주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 가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달고 느끼한 감자에 할라피뇨 먹고 단백질은 참치로. 참치는 우리가 아는 참치야. 그냥 간 안 된 참치. 맛있다. 이걸로 점심 끝이다 야. 감자가 진짜 입만해. 진짜 손만해. 여보 손 대봐. 감자 옆에. 제가 손이 커요. 난 지금 어떠냐면 여기 요거트랑 매운 소스가 둘 다 있어서 멋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 일단 이렇게 요거트를 한 입 먹고요. 약간 사워크림 같기도 해. 그리고 이렇게 매콤한 거에 또 먹어. 맛있다. 이제 마지막에 금액 한번 딱 결제하고 이걸 앞으로 계속 먹을 수 있을지 아닐지 그걸 결정하는데. 맛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맛인데 새로워. 다 아는 재료들의 맛인데 조합이 이거 샐러드로 많이 먹잖아. 감자 이렇게 사이드로 스테이크 같은 거 시켰을 때 메시드 포테이토 왜 이렇게 나오지? 메시드 포테이토에 각종 토핑을 진짜 엄청 올린. 근데 여기 안쪽에 보면 봐봐. 여기 안쪽에 보면 이렇게 덜 파는 감자가 있어.
이 감자도 내가 방금 먹었거든? 이 부분은 양념이 안 된 거잖아. 근데 맛있어. 담백해, 고소해. 감자 자체가 맛있네. 오늘 되게 성공적인데? 아, 기분 좋네. 양이 꽤 많아요. 두 명이서 그냥 하나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토핑을 단단히 해서 하나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전 지금 3분의 1 정도 먹었거든요. 포장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감자가 좀 질려요. 가서 저녁에 먹으면 잘 먹을 거야. 10 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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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iter
chicken 25, donut 30 lira. 30? Ah, okay, okay. Okay. 제일 비싼 거. Okay. Thank you. And Coke. Yeah. Okay. Okay. Thank you. Bye-bye. 지금 세어보니까 저는 토핑을 다섯 개 넣었어요. 올리브, 콘, 소스 두 개, 머쉬룸. 그리고 더기는 콘, 피클, 할라피뇨, 참치. 근데 참치가 30이었으니까 60. 그래가지고 비슷한 거야. 근데 원래 감자 하나가 110이면 애초에 5,000원이 넘는다는 금액이거든? 리뷰를 봤더니 리뷰 속에 있는 사진에는 사람들이 다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넣어 먹어. 근데 우리 막 여섯 개, 다섯 개씩 넣어서 먹으니까 당연히 비싸지. 그냥 두 분이서 하나의 감자를 시킨 다음에 토핑을 한 다섯 개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딱 맞을 거예요. 재밌다. 감자를 2만 원이나 주고 먹다니. 안탈리아 한 달 살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안탈리아에 온 지 3일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장을 볼 거예요. 일부러 까르푸를 찾아왔어. 고추장을 도무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추장을 사려고 까르푸를 왔는데, 사실 여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고추장만 있으면 우리의 한 달 살기는 모든 게 끝납니다. 가볼게요. 제발 고추장 있기를. 김도 있네. 된장도 있어. 춘장도 있다. 야, 거짓, 나 진짜로 요즘 닭살 돋았어. 드디어 돋았어. 오늘 진짜 무조건 살까. 아, 근데 2만원 180이래. 만원 있는 거거든. 그거 사야지. 와, 진짜 닭살 돋았어. 진짜 거짓말 아니야. 자, 그럼 가서 카트를 끌고 옵시다. 본격적인 쇼핑을 해보자고. 여기다 고추장 세 개는 있어야 되지 않아? 춘장 하나 사서 당면 해가지고 짜장면만 해먹자. 5,000원? 오케이, 하나. 그래, 하나. 떡볶이 먹자. 오늘 떡볶이? 흥분을 좀 가라앉혀. 아주 만족스러운 장을 보고 지금 바로 옆에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그거 조금 샀는데 1,500리라. 치는 알라스가 일단 고추장 하나가, 요거 하나가 만 원입니다. 189리라에요, 만 원. 진짜 비싸. 그리고 참기름 이게 259리라야. 12,000원? 괜찮아. 근데 참기름은 사면 오래 쓰잖아. 여기서 참기름을 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터키의 마트, 뭐 미그로스나 까르푸 이런 데는 고객카드가 있어요. 할인을 해주는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 춘장이 원래 가격이 160이야. 근데 까르푸 카드가 있으면 77이 할인이 돼서 89? 뭐 이랬던 거야. 근데 저희는 까르푸 카드가 없잖아요. 이런 데에서 카드를 만들려면 터키 유심을 껴서 터키 번호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단 말이야. 저희는 이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번호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번역기에다가 나는 여행객이어서 까르푸 카드가 없어. 혹시 너의 카드를 사용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딱 써서 보여주면 직원이 본인의 카드를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할인받았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케바케 안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좀 친절하게 웃으면서. 뭔지 알지? 약간 잘 모르는 척. 어떻게 해도 될까? 약간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neon sign says open. Who's looking me over? Looking me over. If I try enough, would you feel my missing piece?어 이제 키려고. 어 빨리 켜서 보여줘. 이거 한 다음에 양념해야 돼. 알겠어. 그럼 유린 여보한테 맡기고 나는 빨래 갤게. 어. 이거 응용하셔갖고 가게 쓰셔도 돼요. 알지? 지금 이거 너무 소중해서 여기 다 남길 수 없어. 아주 알뜰하게. 맛있겠다. 근데 내가 한 입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확실히 파스타 면에는 간이 안 배. 그래도 정말 맛있을 거예요. 짠! 아. 먹어볼게요. 아, 미쳤다. 어. 면을 먹어봐. 면에는 간이 배었을 거거든? 아 근데 오 이건 아닌가 보네. 그 면이 한국 면이 아니긴 해. 근데 그래 맛있어. 이 면에서도 특유의 향이 있다. 아 근데 맛있다. 진짜 이 고추장은 못 따라요. 비바체 살사 뭐 그걸로 안 돼 안 돼.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솔직히 어묵이랑 튀김 맛으로 떡볶이를 먹었던 사람인데 지금 그걸 두 개를 먹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떡볶이도 아닌 파스타면을 넣어가지고 맛있다고 먹고 있는 내가 너무 신기해. 확실히 사람은 적응해. 그럼 적응의 동물이다 진짜. 이게 오늘 우리의 최선이었어. 진짜 세상에 쉬운 게 없다 그지? 그럼 아니 이 고추장 하나가 뭐라고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 고추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식재료라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작년부터 여행 다닐 때마다 어디 가도 고추장은 항상 씻기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추장을 구하는 게 힘든지 몰랐네. 튀르키예가 콩 수입이 되게 엄격하대요. 그리고 엄청 비싸. 저희가 혹시 몰라서 찾아봤는데 6배 넘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실걸? 저만한 거 한국에서 한 1,500원? 2,000원? 이면 사는데 지금 여기에서 만 원 가까이 주고 산 거니까. 근데 저걸 세 통이나 사왔어. 가격 생각 안 하고 그냥 필요해. 갔어. 필요해. 떡볶이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지. 떡볶이가 아니라 고추장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지. 솔직히 우리 고추장 사러 다니려고 앙카라부터 없으니까 이제 가격에 상관없이 거. 사자. 사 된 거지.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터키 와서 지금 고추장을 처음 먹는 거야. 나는 오늘 고추장을 사고 아까 전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아까 여보한테 얘기했잖아. 여보 진짜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여보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니까 내가 잘할게. 내가 아까 전에 이 얘기했었잖아. 그러면서 어저께 엄마랑 영상통화한 것도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랑 영상통화하면 사실 여보가 걸고 여보가 하잖아. 근데 어저께 엄마가 영상통화하면서 울었을 때 약간 이게 우리 가족 간에도 당연한 게 없다. 좀 이렇게 나는 당연히 엄마가 내가 잘 지내고 있고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나름 은연중에 걱정을 하면서 내 얼굴을 보니까 좀 이렇게 팍 터졌던 거겠지? 그런 걸 보면서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건 없겠구나. 연락도 좀 자주 하고 해야겠구나. 어머님 아버님께도 좀 더 자주 해야겠구나 막 이런 오면서 버스에서 내가 잔 거 같지?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 나. 근데 모든 관계가 그래. 뭐 관계도 그렇고 이런 거 사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이거 맥주도 여기에서는 그냥 파는 거고 한국에서 당연한 거지만 쿠웨이트에선 당연한 거 아니었던 것처럼 그냥 진짜 모든 삶에 당연한 건 없는 거야 라는 걸 오늘 깨달았다. 저한테 잘한다고 했죠 이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더 갑자기 말 바꾸기. 여보도 나한테 잘해. 내가 당연히 잘해주는 거 아니니까. 너무 한참 다니니까 원래 이렇게 너무 웃기냐고 말했는데?